가르쳐 보고 싶어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저를 한번 잡아 볼까요? 저는 김이삭 이사경 김이삭 친구가 3대3 랭킹 1등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삭이 제가 민수네 팀이라 가지고. 아. 엄청 중요한 얘기였어요? 어, 당연하죠. 블랙라벨이었네. 박민수한테 가겠지. 렛츠 고. 한번 이겨 봐라. 진짜. 진짜 한번 이겨 봐라. 한번 이기자. 와우. 백스텝. 루프다. 가비. 안녕. 들어가면 이제 피곤해지는데. 이거 봐. 야. 조금 여유가 조금 없다. 여유가 없어. 에이 오. 오예. 오예. 오이. 이 랭킹 1위의 파워. 요 우승 후보. That's nice. It's a good change of pace. 써야 돼. 써야 돼. 생각이 많아. 아 근데 하, 빈틈이 없어. 얘가 앞에서 봤을 때 빈틈이 없으니까. 저것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스피드. 끝에. 타임. 수비 한 세 번만 해주세요. 농담입니다. 좀 정색했는데. 검증맨들 체력을 좀 떨어뜨려놔야 될 것 같아. 이겨보자. 시간 있어. 나이스. 예, 일단 저희 어필보다는 스킬팩토리는 엘리트에 완전 특화된,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맞을 수도 있어. 오, 진짜 맞을 수. 완전 엘리트 문화라니까. 근데 진짜 무섭게 하긴 해. 진짜 칭찬인가요? 적인 분위기에서 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컨텀은 진짜 농구 하나 지급하고요. 압구정동 한복판에 예, 최신 트렌디한 맛집 줄 저희가 쓰고요. 아우 구질구질하다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슈팅에 기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 미팅에서 슛은 한 달 안에 못 고친다, 1년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퀀텀은 한 달 안에 가능하다.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약 파는 거. 장사하는 게. 왜 저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일단 그 대화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같이 나갔던 매치업 프로그램에서 제가 우승했잖아요. 이런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으면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저희랑 같이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리지 마라. 종합순위 랭킹 1위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이 정도 커리어고 이 정도 레벨이면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더 큰 시야를. 엘리트 팀에서 같이 팀 훈련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원하는 프로 선수 있으면 만나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농구라도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이제 B급 감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면 쓰고 잼민이들 앵클 브레이크 하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 더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에서 이제 그 아카데미들이 혀가 길어지더라고요. 후달리는지 이렇게 막 말들이 많아지는데,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그런 공약보다 그 이삭 선수가 KBL KCC 경기를 뛰는 걸 봤어요. 제가
이 배우지 않고 비엘리트가 이렇게 농구를 잘할 수 있구나, 가르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혼자서 하고 있었어요. 정말 엘리트 느낌이 물씬 날 수 있게 맞을 수 있어요. 구타 구타 이거 제가 있으니까. 저는 스킬 팩토리로 가겠습니다. 렛츠고! 잘 왔어. 예스. 스킬 팩토리에서 지금 두 명을 데려간 거야? 한주야 미안하다. 아, 진작 얘기해줘. 아, 내가 한주 뽑았지. 한주 정광 컨텀 가고 싶습니다. 나 넘기자 이거. 나 넘기자. 저는 스킬 팩토리 가겠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는데 안 될 줄 알고 그냥 지원했던 건데 돼가지고 되게 기분은 좋습니다. 유일한 모델 벨벳 마로? 기회에서 마로. 아, 인스타라기는 봤는데 패션 마로 이라 써있어. He's a model. 아, 청주 토박이. 모델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농구를 많이 좋아해서 여기 지원하게 됐어요. 뭐로 나오는 건가? 진정성은 없어 보여. I just want to see confidence. He looks like he has the none. 아, 내 생각에 여기 키 큰 애가 그냥 제일 못할 것 같아. 여기 애들 총처럼. 근데 약간 몸 푸는 건가? 그렇게 잘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키가 진짜 큰데? 전 그럼 컨텀 가고 싶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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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네. 오. 막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 나쁘지 않은데? Surprising. Yeah, that's surprising. 디펜스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반응 좀 빠른데? 아, 잘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190인이 좀 맞나? 남의 팀에서 손 들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팀에서 손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진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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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세 더 낮춰야 돼. Yeah, his length. He lanky, lanky. Like Kevin Durant. It's the Korean Wemby. 오오오 빠른데? 미드 슛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애매해. 그러면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치고 들어가서 골밑슛 쏴라 이건데 피지컬이. I feel like he could win just because of his defensive possibility. Yeah, I think we should pick him. Yeah. 우리는 지금 세 장이야. 안양. 프랑스. 예. 저희가 프랑스까지 가져가면 너무 욕심쟁이. 맞아, 맞아. 아, 뽑아? 뽑아? 뽑아요? 어떻게 됐어? 우리 한 명 남았어, 한 명. 말렸다, 말렸어. 아. 오, 나쁘지 않아. 드리블도. 오! 쟤 뽑히겠다. 내가 봤을 때 투 패스. 안 해? 되게? 야. 몸 풀 때 조금 설렁설렁하고 약간 많이 주저했는데 근데 플레이 딱 시작할 때 반전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승준 코치님이 계속 말했던 게 가능성 있다, 우승 후보로 만들 수 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팀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like it. Yeah, me too. Like, he's a dark horse. What was right here was way different than what we just... Yes. Like, they don't know. They think, like, having a good offensive player is going to win. It's like... The length? He's going to block every single one of these guys. All he needs is one dribble. Yeah. 저 정도면 이삭이 못 들어요. 여기 잘하는 사람들 많이 온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밍업 하는 거 보니까. 누구야? 에이든? 맨 마지막. 신장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농구라는 스포츠가 이제 신장이 클수록 좀 유리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키가 작은 건 사실이지만 뭐 수비하고 허슬 이런 걸로 이번 1대1에서 수비 같은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Your ranking is actually the lowest out of the 12 players right now. When you hear that, what's the first thought that comes to you? You know, I think it's just I was always an underdog, you know, smallest on the team. 아니 난 영호가 왜 이렇게 멋있냐? 진짜 다른 게 달라. 형도 한번 해요. So I think it's just the same thing here. I just gotta prove myself again mm-hmm. and just prove everyone wrong. 이 잘 알아? 제가 하는 거 봤어요. 저 기억이 안 나. 잘 알아. 이런 개 뚜껑인 거 같아. If he's got a little bit of dog in him, he could be good. Mm-hmm. 딱 그 전형적인 미국 애들 패션. 바지도 하프 하프. 좀 파워는 있는데 아까 보니까 좀 투박해. 고 to work. 파이팅. Let's go, let's go. 파이팅. 와 두더지 같은 스타일이야. 너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다다다다다다. 아 스피드가 slow. 느린데? 느리잖아. 쟤 아니지? 약한데. 아, 근데 채용이 73이면 빨라야죠. 첫 스텝 못 따라가네. 저거 따라가야지. This kid is so cute. I don't know why. He's like so small, but he's like hella swaggy.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제 2차가 됐다. 검정맨들 활약에 만족한다. 그냥 원래 실력이 좀 안 나온 것 같고 이게 그냥 서 있어도 그냥 다리가 떨려서 모르겠어요. 좀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세 명 남았나? 우리만 한 명이네? 제발. 아 지겨운 공부. 요즘 너만 몰라. 공부한 시간만큼 쌓이는 포인트. 내 맘대로 플렉스. 스카 갈 땐 밀리언즈.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제주도 필스코스 스누피 가든 똥손이 대충 찍어도 인생샷이 와르르 돌아다니다 출출할 때쯤 핫도그 두 개 먹고요 카페 스누피의 메뉴는 맛도 비주얼도 대박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피너츠 테마 가든 스누피 가든에서 걷고 보고 먹고 느끼며 휴식과 위로를 얻어보세요. 오. It feels good because 잘한 사람 많고 그 고등벌로 이기고 싶어요. 잠시만. 제 눈 보고 얘기했거든요. 김치국인가?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박수? 네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박수 한 번. 아 박수 한 번. 네. 오케이 오케이. 저 한국말 잘 못해서. 한국말 아예 못해요? 아 저 기본만. 와 잘하네. 잘하네. 아 저 기본만이 너무 정확해. 다 주에요. 시간 프랑스. 프랑스 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와. 나 프랑스 말도 할 줄 알아. Je joue à Taiwan. Mais en France, non? Non. Ah, OK. Moi, je joue en France. Ah, ouais. OK. We can do French also. 대만에서 농구 국가대표팀이랑 연습했다고 써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그 U16이랑 뭐 친구 있으니까 같이 연습. 그 여기 프로필 보면 네. 한국
엘리트보다 잘할 것 같다. 1대1도 많이 이겼다. 되게 좋잖아. 그 학교 이름 얘기해도 될지 모르는데 배재고, 희문고, 광신고 이겼다. 탄력 좋음 막 이렇게 어필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검증맨 친구들 봤잖아요. 네. 아직도 그 생각을 아니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실력 보면 보시죠. 어 재밌겠어. 생각이 어때? 이렇게까지 뽑으면 됐을 것 같아요. 디펜스. 오, 수준 좋다. 와, 아, 정신 없어. 와, 움직임 나쁘지 않은데? 적극성이 있는데 확실히? 네. 더 빨리 해봐, 더 빨리. 더 정신 없게 해버려. 오케이. 오, 좋은데 들어가야 돼. 빵. 오. 아, 좋다. 좀 더 터프하긴 해. 아, 타이트한데? 아. 투지가, 와우! 와우! 여기 가볍대. 선수 건드린 게 아니라니까. 오! 아, 개 재밌게 하는데? 난 트레이스토크 안 해야겠다. 재밌네. Let's go, your turn. Your turn. Let's go, go on. 가자, 가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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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먹었어. 형, 한 자리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낫지. 오! 아, 수비 좋네. 야. 와. 드리블 잘하는데 검증맨 수비를 너무 잘해. He has all the skill work. It's the details. 아, 슛 너무 좋다. 와. 씨. 어떻게 해요? 뽑아 말아. 일단 참전 해볼까요? 오, 개 멋있어. 너 봤어? 네, 하이파이브. 저기 하이파이브 하는 거. 아, 내 팀 다 들어오신 거. 아,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아씨. 원래 저희가 상금헌터, 그, 김희삭 선수보다 먼저 뽑고 싶은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 한국말 못 하시는 줄 알고, 계속 고민을, 계속 스트레스 했어요. 맞아요. 오늘 하루 종일 내내. 근데 한국말을 조금 하시는 거 보고, 아, 운이 운이한테 왔구나. 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들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검증맨한테 3점 슛 연속으로 당했을 때랑 바디 컨택 하면서 좀 터프한 상황이 왔는데 흥분하지 않고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도 너무 훌륭했고 수비할 때랑 포인트를 좀 제가 잡아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한테 오면 말씀드릴 거고 너무 좋게 봤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 고딩볼러 여기서 하면은 저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탑티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최상위권에서 활약을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I mean, like we were watching you play when you guys were like messing around here before. Like you have like a lot of really good bases that you can build something really good off of. Come here, we could take these things, add a couple things, and we could really like help you out quite a bit. Hey, you know, like these are all these training centers. They're all good training centers. 너무 그럼 좀 길게 안 돼. 내릴까요, 저희? 안 될 것 같은데. But we only have a month to prepare, right? So in that short period of time, it's about who can get through you.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separates us and other team, other centers. So, good job, man. Yeah. 와, 컨텀, 컨텀 와라. Breathe, breathe.
저 스킬 팩토리 가겠습니다. 와, 뭐지? 예! 예스, 예스! 좋았어. 좋았어. 마지막 퍼즐. 잘했어, 잘했어. 기분이 좋았어요. I thought there was going to only be two or three, but 네 개 다 뽑았어요. I wanted to show the skill, not really necessarily like score. 그래서 내가 아는 무브 다 썼어요. 오창유 공주님한테 영상편지. 영상편지? Hey, you're good, bud. 네가 키 나랑 비슷하면 내가 무조건 이겨. Thank you. 솔직히 조금 선발될 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아, 난 앞으로 기다릴 것 같은데. 무슨 고등학교 때 농구했다면서 떠들었대. 대학 진학 후에 농구를 그만뒀다고 했는데 언제 시작은 네. 언제서부터 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잘하더라고. 덩크슛 할 수 있어요? 짭덩 할 수 있습니다. 덩크도 해? 짭덩크. 운동신경이 좋더라고. 안양 공우 매치. 같은 고등학교 같은 농구팀으로 한 중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다가 뭐 1대1도 많이 했었는데 뭐 여태까지 뭐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어, 수비 따라가는 거. 오. 굿디. So even though he's faster, like he knows that to cut him off at the right spot. 와, 나이스. 와, 잘 봤는데? 오, 슛도, 슛이. 아, 슛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슛 폼 괜찮아.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1순위 아니었습니다. 네, 맞아요. He's definitely got skills. 어, 굿슛. 아. 준희 선수 포스트업 한번 해주세요.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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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He's smart though. He's smart. Nobody really did that. 와! 좋아. 네, 기술이 너무 좋다. 엘리트야. 이삭 다음에 진짜 애인 것 같아. 아이. 준이가 되게 잘 알고 있어서. 아니, 알아서 그래, 서로. 모르면은 이거 몰랐어. 근데 얘처럼 저렇게 공간만 만들 수 있으면 돼. 그만두기 아깝다. 오이. 좋은데? 들어왔어. 뭐야, 클럽 했네. 팩토리 편안해 보이시네요. 재수가 없어요. 아 근데 너무 매력 있어가지고. 타 업체보다 종합 순위를 제일 높게 줬었어요. 영상 본 순간부터 본인보다 큰 상대고 스피드도 좋은 선수인데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우승 경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상금 헌터 선수가 제일 높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훨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카데미로 와주세요.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팔 한번 끊었잖아요. 그때 다들 웃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센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뚫렸는데 그냥 다 뚫리게 하고 근데 3번 히로 선수님은 농구 생각이 진짜 깊은 선수라고 느꼈어요. 일단 제가 1월 20일 날 안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계속 마주칠 수 있고요. 이제 농구 선수 이후에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또 안양 농구협회 이사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안양 농구협회 이사라. 이제 필요한 부분 제가 적극 도와줄 수 있고요. 꼭 이게 이것만이 끝이 아닌. 현재 많이 힘들어 보이네. 농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1대1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실전 경험이. 타 팀들은 가르치는 것만 할 줄 알거든요. 1대1에 대한 고충, 그리고 보완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이런 솔루션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고요. 일단 스타일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냥 슛 쏘는 스타일도 제 스타일이고 히로를 제가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닉네임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랑 같이 하면 충분히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히로, 히트맨, 오 비슷한데요? 아, 10초만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잘 뽑네. 유튜브 각 잘 뽑네. 그거 하지 마. 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아 근데 계속 거절당하면 오 멘탈 나갈 것 같은데. 됐다. 하차할 뻔했네. 뽑힐 줄 몰랐는데 뽑혀가지고 되게 얼떨떨하고요. 기쁩니다. 예, 누구지? 4위예요. 4위? 아, 내가 높게 줬을 텐데. 제일 오래 기다렸는데 마지막이라서. 예. 어때요, 몸 상태가? 그냥 평소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예. 친했더니. 예. 응? 친했던 친구들을. 친한 친구들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닉네임 언더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그걸 깨고자 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 목표가 있으세요?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우승을 일단 목표로 잡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귀여워. 이 농구 관련된 자랑스러운 일 중에 대부분 참가자들은 좋았던 일을 썼는데 유일하게 패배 때문에 너무 분했다고 써 있어요. 예. 원래 그렇게 항상 안 좋은 상황이나 지는 거를 동기부여로 삼을 수 있게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약간 그런 편도 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분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지는 것도 이제 경험했으니까 이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마지막이다.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친구하고 싶다. 내 친구이면 진짜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아, 나 지금 화장실 따라가서 친해질까? 아, 쟤 너무 귀엽다니까. 아, 지금 진짜 친해지고 싶다. 와이. 오. 몸도 안 풀렸는데 좋대. 와우, 좋네. 아무 상 안 돼. 앞발이. 오. 오, 나이스. 파이팅 좋다. 좋은데? 나이스. 오. 처음 뺏긴 것 같은데? 진짜 처음 뺏긴 것 같은데. 와. 왼쪽 잘 가네. 와, 빠르다. 좋다. 그래. 야, 고1인데 이 정도면. 와. 그런데 야, 우리 이번 딱이다. 우리 우승 가겠다. 괜찮아? 근데 좋아. 그래. I think everyone's going to. 확실히 스피드가 있어. 따라다녀. 오, 안 밀려. 잘한다. 언니 잘했지. 친구하고 싶다. 아, 집중력 좋아. 1대1이네. 오. 에이, 좋아. I like it. 이기는데? 와, 정신없게. 와이.
첫 발 잘 따라간다. 잘 따라가. 첫 발을 안 돌리는 데 지금까지 보내 중에 우혁이 제일 잘 따라다니는 것 같아. 이만큼 한 내가 처음이야 지금. 야, 슈네. 작전 성공. 영리한데? 똑똑하네. 자, 잠시만요. 혹시 그 검증맨 한번 바꿔봐도 되나요? 찬유, 찬유? 큰 사람이라 하는 거. 지금까지 저 찬유가 한 번도 안 들렸는데. 맞아. 한 번도 안 들렸는데. 야, 찬유가 원래 이렇게 디펜서 좋아? 아니, 수비 잘해. 진짜 똑똑해. 오! 어디가 어디가? 이거 드럼 뽑아. 오! 유튜브 각, 유튜브 각, 유튜브 각. 쇼맨십이 있네. 예능 캐네. 오케이. 똑같이 해도 돼. 프로 아카데미 네트로 들어. 아, 시간을 확인 못했어요. 못 들었대. 이 형 할 때도 못 들었고. 아, 네. 너무 잘 봤어요. 여기 평가전에서 제가 언더독 선수님 4위라고 4위로 했거든요. 프로카데미는 10위라고 했고. 어머. 퀀텀은 8위라고 적었어요. 퀀텀이 왜 하는 거야? 너무 저희랑 색깔이 잘 맞고 충분히 조금씩 다듬어 주고 하면은 우승 가능 있다고 생각해요. 닉네임이 언더독인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언더독 이름을. 예, 언더독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정환조 선수랑 같은 학교네요? 네. 환조 형 이긴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까지 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저희가 만들어. 저희랑 한번 잡아볼까요? 어때요? 예. 예. 저는 퀀텀. 아이고, 또 이거 나가야겠네. 잘 한번 해보자. 어땠어? 축하해. 네. 잘 해보자. 두 명 중에 어디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A 되는 거래요. 고생했어요. I feel. 이렇게 밀리언즈 고등볼로 팀 구성이 끝났습니다. 스킬 백돌이, 짭성조, 상금 헌터, 더 프렌치킹, 프로카데미, 히미, 3번 1호, 클러치, 프리즈 후브스, 중딩어빈, 청주 토박이, 에이든, 퀀텀, 고양승 교착, 에이스 스토퍼, 언더독. 앞으로 2주 후에는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3대3 팀 미션이 있습니다. 팀 미션에서는 탈락자가 발생하니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우승 후보 아니야? 아,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아야지, 잡아야지. 미국 전주훈련 나가는 이유가 미국 애들하고 붙고 오면 실력이 확 늘어. 훈련보다는 스파링 쪽으로 생각 중이고 짧은 시간 안에 극대화된 효율을 한번 내보자. 네. 우리 뭐 구호 한번 하자. 구호 뭐 할까? 스킬 팩토리 내가 이러면 타도 이러는 거야. 스킬 팩토리 타도! 스킬 팩토리 타도! 뭐야 뭐야? 우리가 지금 공공의 적인 것 같아. 우승해야 돼. 우리가 뽑고 싶은 선수를 다 뽑았어. 근데 항상 이런 거 하면 알지. 이변이 일어나는 거. 근데 난 그 이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해. 우리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셋 중에 한 명만 우승을 해도 두 명이 같이 상금을 가져간다는. 이겨야지. 아, 궁금해가지고. 뭐 이겨야지. 뭐 나누든 누굴 몰아주든. 저도 돈 필요해요. 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돈 꿔달라는 거야. 아, 잘해보자. 알았지?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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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 예, yeah, money. 상금 가자. Money. Yeah, money. Money. 1, 2, 3. Money. 코치 이름 뭐예요? 제 남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 조조. 다른 센터들이 우리가 언더독이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나는 충분히 이 세 명이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믿거든. 한 달 그 많지 않아 시간이. 스케줄 맞춰서 최대한 많이 운동하게. 너네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당연하죠. 네. 나도 진짜 너네들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네. 3번. 아, 우리 팀 너무 좋다.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네도 느끼겠지만 지금 팀 구성이나 각자 개인 능력도 너무 좋으니까 다 깨부수고 진짜 우리가 돈 가지고 올 수 있게. 질문인데 만약 한 명이 우승을 하면 다 나눠 갖는 그런 거. 코치들이 가져가는 건 없을 거야. 그리고 우승자에게 줄 거고 그건 우승자 마음대로. 형아 우승 먼저 해 그러면. 우승하고 연락 두절돼도 상관없어. 아 근데 스킬 팩토리가 좀 센 것 같죠? 픽업하고서 서로 소통했던 게 제일 세긴 한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 특히 상윤아 할 수 있다. 이삭 선수나 환조 선수 그들이 왜 고등학교 랭킹 1, 2위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 엘리트 프로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센터인지 제대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1등은 모두가 다 데리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1등, 2등 선수들이 다 저희 팀에 오는 바람에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승은 스킬 팩토리라고 생각을 해서 새해부터 열심히 고생하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서 저 임원준 선수 말고 임원준 트레이너로서 많이 알려주고 싶고 사실 저희 팀이 지금 언더덕 느낌이 나요. 지목 많이 받은 선수들이 다른 데 갔었고 이 언더덕이 느낌이 너무 익숙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가 구상한 대로 그대로 들어와 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미리 인사드릴게요. 다들 안녕히 가십시오. 우승 컨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림이 보여. 예, 끝났네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죠. 아, 속았어, 속았어. 여기서 속았어. 좋을 것 같아요. 오! 오! 했어, 했어. 1, 2, 3, 파이팅! 아, 이거 아니야.